1004개의 섬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청정한 바다가 있고 그 품에 기대어 살아가는 낭만도 있죠. 도시 사람들은 낭만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낭만이 돼. 그래서 좋아, 고향이. 든든한 갯벌도 자랑거리입니다. 요즘엔 낙지가 제철이라네요. 겁나 좋소. 이쁜 놈이야, 낙지도 많이 잡대. 자연의 모든 것을 품어 안은 섬. 내 마음에 천사, 예, 예. 천사대교 들어서면서부터는 마음이 아주 평안해져요. 가끔은 외로웠던 섬살이도 이젠 확 달라졌다네요. 천사대교를 품은 섬 신안을 만나보시죠. 신안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곳. 천사대교를 따라 먼저 발길을 옮겨볼까요? 신안에는 섬과 섬을 잇는 총 13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개통을 시작해서 그 중에 가장 긴 것이 천사대교. 무려 7km에 달하는데요. 와와와. 자동차로 건너는 섬이라니. 다리 아래로 펼쳐진 풍경 또한 장관입니다. 천사대교의 첫 번째 관문. 앞에도에는 요즘 김 농사가 제철인데요. 이야, 새벽부터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네요. 너나 할 것 없이 부둣가로 나와 굴껍데기와 같은 폐각을 뿌리는데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걸까요? 김눈이요, 김눈. 포자. 김눈. 김씨. 김씨. 씨야, 씨야. 이게 색, 이게 김눈이라고. 여기 이 까만 게 다? 네, 네, 네. 김 포자를 굴껍데기에 배양한 후에 늦가을 바다가 선선해질 무렵이면 이것을 바다로 옮기는 것이죠. 보통 김 포자 배양은 봄에 이루어지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1년 농사. 아니, 그런데 비닐은 왜 덮어두시는 거당가요? 다른 데로 못 나가기. 종자가 이 씨가 그냥 갖다 해버리면 다른 데 다 나가버리잖아요. 바닷물에? 네, 바닷물이 넓으니까. 그러면 이걸 비닐을 씌워놓으면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나가야 되니까. 김 포자가 자라 김이 되기까지는 1년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오래된 삶의 풍경이자 든든한 일터죠. 풍경을 살았더라.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좋아서. 뭐가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살기가 좋고. 네, 좋다고. 여기가 공기 좋고, 산림이 좋고, 돈벌이 좋고. 다른 데가 어디가 있어. 시골에서 일한다고 해서 계속 일만 한 게 아니라 일 끝나고 나면 사우나 가고, 사우나 가서 얘기하고 놀다가 또 사우나에서 시간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또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놀고 거기서 놀고 하고 경치도 보고 그게 사람 사는 거지. 그지 뭐 시골 산다고 막 일만 하가니 도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도시 사람들은 낭만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낭만이 있지. 여기 낭만이 있어요? 그렇지. 도시 사람들은 돈만 벌려고 돈 여기 웅크려 질라고 하지 시골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돈 들어온 소리가 들린다. 들려. 통장으로 이제 돈. 이거 뭐냐 돈 들어야지 금방. 이 정도면은. 평생을 바다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깨끗한 갯벌과 맑은 바다는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기도 하지요. 5년 사이로 해가지고 김 단가가 좋고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전에는 지출과 수입이 반대였거든. 지출이 많고 소득이 적었거든. 지금은 월등한 차이가 나지. 소득이 높아졌지. 어디 쉬운 농산일이 있던가요?
하늘이 짓는 농사를 했으니 김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제야 그간 고생한 덕을 톡톡히 봅니다. 올해도 김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며 캬, 부지런히 손길을 놀리는데요. 아, 햇볕이 보면은 이 김이 발아가 되고 나가버리지 않아요. 죽어버려, 죽어버려. 이게 바다에 가서 물에 해가지고 여기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햇볕을 가버리면은 이게 죽어버려. 바로 죽어요? 응. 아... 1년 중 지금이 가장 조심스러울 때입니다. 새싹 다루듯 햇빛이며 온도며 두루두루 여러 사람의 손길도 필요하죠. 옛날에는 안 했어. 옛날에 안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들도 남자하고 똑같은 일을 해야 돼. 아유, 크레인까지 동원해서 김망 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옛 시절에는 일일이 수작업이었으니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언제 태풍이 올지 언제 풍랑이 심해질지 알 수 없는 바다로 오늘도 희망을 띄워봅니다. 신안에서는 보통 지주식 김 재배를 하는데요. 이게 지주식이라고 마당 박아서 줄 걸어서 이거를 뻘물이 바닥이 물이 간조가 되어버리면 뻘에 닿아버려요. 그렇게 뻘이 안 닿게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저 줄로. 지주식 김은 물속에서 자라는 일반 김과는 달리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특징인데요. 생산량은 적지만 이렇게 해야 병충해에 강하고 단맛도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씨앗을 지금 붙여놓으면은 한 45일에서 50일 걸려요. 이 정도 되면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힘들어도 그때 이제 수확하고 할 때는 좋지 기분이. 올해도 풍작을 기원하며 겨우내 마음을 졸이겠지만 그래도 믿을만한 건 바다만한 곳이 없습니다.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4, 5년 서울가 있다가 와서 지금까지 쭉 여기서 신안에 살았죠. 청정한 바다에서 나는 생선도 먹고 농사지어서 농사도 해먹고 다양한 게 해먹지. 그래서 좋아, 고향이. 올해도 고향 바다에 펼쳐진 풍경이 평화롭게 그지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섬들도 요즘에는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 덕분에 섬사리가 한결 수월해졌지요. 외로움을 덜어낸 섬. 백길로 4시간이던 자원도도 이제는 목포에서 차로 1시간이면 충분하다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낙지요. 낙지 잡고 있어요. 얼척이요. 와. 이거 경매가 13,000원. 한 마리? 예, 빨낙지. 우리는 업으로 한 거의 한 40년? 낙지잡이를 업으로? 예. 빨딱이 좋고 낙지가 많이 배가 있다. 산다고 봤을 때 하루에 150개까지 잡아봤을까? 와. 혼자 어디 가는겨? 인정이나 봐, 이리 와봐. 이거 파래, 파래. 부르, 부르.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뻘이 그 키가 해갖고 우둥투수하지 않아요. 울룩불룩. 그런데 이제 낙기가 살면 이 키 같은 것을 다 이 둘레를 잡아먹어버려요. 아. 그러면 이 쇠쇠질이나 이렇게 매끔해요. 요것이 낙기가 이렇게 이제 숨 쉬려고 이렇게 불어낸 거예요. 요것이, 요것이. 요, 푸르하지 않아요. 아. 내 집 마당처럼 훤한 갯벌입니다. 뻘낙지 속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죠.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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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낙지, 날 보였어. 되나? 중낙. 그런데 삶 모양새가 좀 특이하네요.
뾰족한 것이 일반 삽과는 다르죠. 이란 삽은 이렇게 크게 떠져요. 이렇게.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크기 조금 뜨지 않아요. 크기. 손잡이 모양새 특이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파면 여기 파면 여기 여름 여러 거 대하면 여기 여기 다 예쁘게 떼지 않아. 여기 집에서 여기 다 만들어. 내가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남편의 손을 거들어 봅니다. 있어. 아이쿠, 쉽지 않네요. 아내의 마음도 애잔해지는데요. 힘들죠. 낙지 잡으러 해보시오. 낙지 잡은데 얼마나 힘이 드는가. 추울 때 막 그 이렇게 눈보라 치고 그럴 때도 이제 옛날에는 막 그럴 때도 가시로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나가면 제일 또 안쓰럽고 추울 때. 혹한 애도 남편은 가래를 들고 갯벌로 나갔답니다. 어릴 적에는 소문자자한 철부지 소년이었더랬죠. 옛날에는 그거는 학교가 없고 군배 있잖아요. 군배. 군배로 이렇게 배로 타고 학교를 다녔대. 중학교도 그러고. 공부를 안 하려겠다. 하지만 가장이 되고 나니 철없던 청년도 순식간에 달라지더라네요. 이제는 낙지잡이 도사입니다. 인물에 내가 반해갖고 시집가부터 한번 보고 반해버려갖고 아랑드론같이 예쁘게 생겼었단 말이오.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 근데 지금 요즘 이빨한다고 그래서 그러지. 얼마나 젊었을 때는 미남이었는더라. 아랑드롱이 꽃무늬 몸빼 입으신 거예요? 낙지 잡으러 온게 내가 이쁘게 입혔단 말이오. 겁나 좋소. 우짝코시오 이쁜 놈 입어야 낙지도 많이 잡죠. 갯벌의 부부의 모습이 정답고 바다 인심도 풍성하지요. 이거는 13,000원. 응? 지금 13,000원. 이것도 13,000원짜리. 이것도 한 10,000원짜리 되겠고. 이것도 5,000원짜리. 이것도 10,000원짜리. 이거는 한 8,000원. 부부 둘이 살아가기에 넉넉한 바다. 그래서 마음까지 절로 풍족해진다는 부부의 밥상에는 가끔 그 맛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더랍니다. 덕분에 식당도 운영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 솜씨를 보여주신다고요. 신안의 자랑 뻘낙지 요리입니다. 신안 뻘낙지는 야들야들하면서도 먹어보면은 훈맛이 좀 달콤한 맛이다. 신안에서는 낙지 초무침에 삶은 배추를 넣어서 무치는데요. 배추의 물기를 알뜰하게 제거하고 여기에 뻘낙지와 양배추 그리고 가진 양념을 넣어서 무치는데 뻘낙지와 배추의 조합이라니 과연 어떤 맛이 날까? 예로부터 뻘낙지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아미노산과 타우린도 풍부해서 갯벌 속에 산삼이라는 별명도 있다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에다 이렇게 놓고 쪄갖고 위에다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깨소금만 이렇게 뿌려갖고 상에다가 제사 상에다 이렇게 놔요. 지금도 요 저기한 사람들 제사 지낼 때 낙지가 꼭 올라가잖아요. 제사상에 오르던 그 귀하다는 낙지 호롱입니다. 그 옛날에는 볏짚에 말아 볏짚의 향도 즐겼다는데 오랜 전통이 남아있는 낙지 한 상이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섬사리의 재미이기도 하겠죠. 이것이 맛있는데, 낙지가 맛있는데. 더없이 오붓한 시간. 내가 했지만 맛있기는 맛있네. 카메라 앞에서 딱 맹세 하나 해주면서.
대답해 주세요. 술 끊 거. 술 안 먹는 거. 카메라 앞에 세 주세요. 아니, 이 이빠 하고 나면 먹어야 거기서 어쩌고 안 먹고. 아, 하나 들어보게. 네, 잘 먹겠습니다. 알콩달콩. 이런 재미로 평생을 살아오셨겠지요. 자원도의 다리가 놓이면서 새로운 풍광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천사 뮤지엄 파크가 대표적인 곳인데요. 자원도의 오랜 염원을 담았다고나 할까요? 방치되었던 해변가에 축구장 70개 규모의 휴양숲이 조성되면서 이곳은 신안의 대표적인 명소, 볼거리 넘치는 복합문화예술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 뮤지엄파크는 당초 모래바람과 쓰레기가 난무하는 군유지에 불과하였으나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서 독특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수성미술관과 세계조개박물관을 건립하여서 천사뮤지엄파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천사 갤러리. 희귀한 돌로 가득한 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안군 태도에서 온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우리 흑산도 그러면 홍어 떠오르죠. 예, 대표적으로 홍어인데 돌로 된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꼭 홍어 같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돌들은 강바닥에 누워 있으면 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대 연출이 잘 됐기 때문에 작품으로 살아나죠. 그래서 신사, 노신사 그럽니다. 예, 제가 가지기는 한 5천 점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 신안군에 1,004점을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작품을 갖고 있지만은 예, 전시 공간이 제가 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중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셔서 전부 즐거워하시고 또 저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작품들. 여기에 사람이 활용 점정을 더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아닐까요? 국내 최대 조개 박물관도 이곳에 있는데요. 이곳 또한 임양수라는 분의 선의로 건립된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평생 모아온 조개 만 천여 점을 기증하셨다네요. 아우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큰 조개가 있었나 싶고 예, 너무 그러고 너무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조개가 이렇게 다양하고 또 종류도 많고 또 한 수집가가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그 정성과 노력 이런 것을 감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시장이 아닌가. 또 이렇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무한히한테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신안에 와서 행복합니다. 나누면 행복이 두 배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한 공간. 자원도의 자랑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원도는 해변이 아름다운 섬으로도 유명한데요. 비단결 같은 백사장이 무려 9개. 만만한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일명 해사랑길이라 부르는 9개의 해변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예, 마을 이장인데 쓰레기 주꾸기 있어요. 축제도 있고 마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주꾸기 있어요. 천느니가 많은 것은 좋은데 흔적을 남기고 가셨네요. 내 집 정원처럼 아끼는 해변인데요. 여기가 원래 제 고향이고요. 예, 그 어렸을 때는 이제 여기가 정말 좋은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냥 어렸을 때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육지로 지금 이제 여유 있게 좀 이제 자연 환경하고 더불어서 살려고 저희 남편하고 상의해서 왔습니다. 넓은 백사장에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명한 점이 많아요. 볼거리 이야기거리도 많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여인성 나무거든요.
여인의 거꾸로 돼 있는 모습. 여기 보면 다리 부분. 아, 다리가 위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 돌아오지 않자 그 부인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나무에서 거꾸로 떨어져서 동사에서 그 모양의 소나무 모양 그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아니, 저기 보시면 용의 머리 같이 생긴 산이 있거든요. 용이 물고 있는 여유주의 형국이거든요. 예, 아주 좋은 고장이죠. 경치도 좋고 인심도 좋고. 자원도는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섬이라는 뜻인데요. 땅도 비옥해서 이곳 주민들은 밭에서 인심 난다라고 할 정도죠. 아, 여기가 이장님 밭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짓는 농사가 한 3만 평 되거든요. 3만 평이요? 예, 대파 농사를. 대파만 3만 평이요? 예. 옛날에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땅콩도 짓고 고구마도 농사 다 지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소수 인원으로 농사 질 수 있는 게 대파거든요. 원래 자원도의 대표 작물은 땅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작 피해와 부족한 일손 때문에 대파로 종목을 바꿔본 것이죠. 다행히 대파가 싱싱하게 자라네요. 이전에는 어렸을 때는 아, 여기서 살면 내가 이제 나중에도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 여기 와도 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놀다가 또 집 이제 또 내가 가고 싶을 때 또 목포에도 가고 또 누구 만나러도 가면 잠깐 얼른 가서 또 만나고도 오고 그러거든요. 천사대교 들어서면서부터는 마음이 아주 평안해져요. 내 마음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내 마음의 천사. 예, 네, 그래. 그리고 여유가 생겨서 천천히 오면서 감상하고 사진도 찍고 뭐 그러고 들어오거든요. 은하 씨는 대파 농사도 짓고 땅콩 농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자원도 땅콩이 고소하고 담백한 것으로 유명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알알이 박힌 추억도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저희 여기는 다 땅콩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굉장히 추억이 많아요. 땅콩밭에서 땅콩 캐서 먹는 거 매일매일 해도 재밌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체험의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던 게 제 꿈이고 목표였거든요. 이제 앞으로 차츰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하하, 천사 대교를 따라 웃음꽃이 활짝 피었죠.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워진 천혜의 자연 환경. 천사 섬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네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 사람이 그 꽃말이 불타는 사람. 지금은 이제 깨어서 겨우 바로 와서 타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리드하라는 마을 우전님.